이봉규 TV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초특가 이벤트를 합니다. 파격 이벤트인데요. 더 33, 1 플러스 1에다가 16병을 추가해서요, 총 76병을 드립니다. 파격입니다. 6, 7년근 한 뿌리 입은 사포닌이 듬뿍 들어있는데요. 강원도 700고지 야생 사냥 산삼 추출액이 들어있습니다. 16 68-3337로 전화하시고요. 야생 사냥 산삼 추출액인데 0.1%를 위한 최고의 선물. 나에게도 최고의 선물을 해보십시오. 특별한 경험입니다. 아침마다 한병 드시면 완전히 세상이 달라집니다. 상담 전화 1668-3337로 지금 전화하시고요. 파격 특가, 파격 이벤트.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TV에서 푹푹 드립니다. 애국 기업이에요. 주변에 선물 줘서 좋고 파격으로 3분의 1 가격으로 사시는 겁니다. 대박입니다. 아, 이재명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납치까지 당한 김사랑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김사랑 씨가 동네 홍반장이었다면서 네, 맞아요. 그 영화 그 홍반장에 나오는 맞아요. 자, 궂은 일다 도와주고 이런 역할하는. 맞아요. 아,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실 적에 저 그냥 피해자로 그렇지. 생각하잖아요. 납치당한 피해자 이렇게 납치당한 생각하지. 피해자. 근데 박사님 저 보시기에 피해자 같은 얼굴이에요. 그 나중에 납치당하고 또 이렇게 해맑은 사람이 잘 드물잖아요. 그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 원래 홍반장이었어요. 홍반장, 그 성남에. 성남의 홍반장이었죠. 그 이재명 군은 얼마나 껄끄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동네 홍반장 짓을 하다 보니까 정신병동까지 납치가 된 거잖아요. 그러게. 내가 이제 내가 뭘 했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뭐 그냥 납치당한 피해자 말고 나는 나를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난참 희한하더라고요. 나는 낙천적이다. 그렇게 납치까지 당했는데도 해맑은 거 보면.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했었는지 먼저 뭘 얘기를 했어? 해드릴게요. 나는 이제 성남에서 이제 오랫동안 거주했던 이제 시민이자 시인이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하던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평소 좋아하는 게 봉사활동이에요. 예, 봉사활동이라서 그래서 원래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복지사각지대 애들을 위해서 이제 학원비 돕는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한 무료 홍보 밴드 리더까지 이제 내가 이제 맡아서 다 해왔었어요. 그래서 동네 홍반장을 해온 거죠. 그래서 나한테 일어난 모든 고소고발들이 나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에요, 실은. 내 회원들과 성남 시민들의 불편 사항들을 내가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발생한 고소고발들인 거예요. 그렇구나. 내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성남 FC와 성남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수의 계약을 해먹다가 날 고소한 뒤 성남시청 주무관을 거쳐 코나의 상임이사가 된 마술사 신승은 있잖아요. 걔가 나하고 뭔 억한 감정이 있겠어요? 저는 그냥 동네 시민인데, 그것도 이제 성남 FC와 상권재단의 사용처를 궁금해하는 내 회원들이 목소리를 대변해 주다가 이재명한테 질문하다가 고소당한 거고. 대장동은 고 이재선 씨가, 이거는 이재선 씨가 파던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이재선 씨가 이제 내게 알려와서 나를 살살 꼬면서 해가지고, 아이고, 참아, 그걸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 이제 같이 파헤쳐 주고, 알리다가 고소당한 거고. 청소 용역 나눔은 우리 그 수정구에 계시는 노인네 분이, 아, 우리 여기 성남시 청소부 월급이 왜 460만 원이냐고, 그거를 떼가지고 오셨어요. 월급 명세서를 떼가지고 와서 나한테 가져와서 파헤쳐 주다 보니까 이게 경기 동부연합 아로하고, 아로의 자금 출입을 알게 돼서 캐묻다 보니까 고소 나가고. 그리고 그 외에 막 이거를 막 파헤치면서 고소당하니까 내가 열받으니까 막 쓰다 보니까 어머 더 억울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판교 임대 아파트 뭐 5천 세대 그 억울한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금강동 재개발 억울한 사람들이 몰려오고 뭐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막 파헤치다 보니까 또 화재로 이제 불탄 중앙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책추징금이라고 남경필 도지사한테 한 17억 정도로 받은 게 있는데, 받았으면 뭐 치워지든가 뭔가 건물이 들어서든가 해야 될 텐데, 쓰레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쓰레기만 왜 있냐. 돈을 받았는데. 받았는데 내가 또 이제 또 가만히 있나요, 홍반장이? 홍반장이 또 나와서. 그래서 도에다가 돈은 진짜 내려보냈습니까? 그래서 내가 공문을 띄워보냈어요. 내려보냈대요. 내려보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고 이제 중앙시장 가서 이제 그 사진을 따지고 야, 돈은 17억씩이나 나왔던데 왜 이렇게 쓰레기가 10년 먹은 쓰레기가 그대로 있냐 이랬어요. 야, 돈 어디 갔냐 이래서 자료를 좀 줘봐라 이랬더니 자료가 희한한 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걸 직접 다 받았어요, 내가 공문으로. 자료 부존재. 자료 부존재? 응. 근데 돈을 17억 받았는데 자료 부존재. 그거 어디다 썼는지 부존재. 그럼 지들도 뭐 처먹었다는 얘기네. 몰라, 자료 부존재. 그 공명이지 그럼. 그래가지고 또 어떤 일이냐. 거기에 연세 드신 분들이 상인이었었는데 그 불탄 시장의 분들이 그걸 모르고 계셨던 거. 왜? 투지 같은 거 쓰고 계시니까 몰라요. 아, 네, SNS를 안 하니까. SNS도 모르고 그렇지. 그럼 어떻게 내가 막 떠드니까 어떻게 해서 알게 됐나 봐요. 어머, 나를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성남시청으로 간 거예요. 이재명 나오라고. 야, 이 새끼야. 17억 어디 갔어? 그러다 보니까 고소 다 처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홍반장 짓을 하다가. 이재명하고 그 17억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중앙시장에 그거 저거 한다. 그거 이재명이가 먹은 거예요? 근데 성남시로 내려보내서 그 성남시에서가 그 중앙시장이 그 성남시유지거든요. 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시책 추진금이니까 화재복구 기금이니까 뭐 이제 준 건데 그럼 시에서 그걸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안 하니까 그 노인네들은 아니 불탄 지 10년이라서 우리는 아니 썩어 빠진 데서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럼 그 돈 어디 갔어요? 얘 도망가고 없는 거야.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근데 그 한번 이 영상 하나 띄워줘 보세요. 네. 내가 이제 그 대장동을 이제 그 여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띄울 영상이 뭐냐면 일공단 앞에서 막 떠들면서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실수였구나. 뭐라고 했냐면 시장님 내가 지금은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이 일공단뿐만이 아니라 성남시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다 떠들겠다. 내가 그렇게까지 떠들었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영상이었어요, 그해. 그리고 납치당한 거. 납치당한 짓을 했네. 나 그때 몰랐어요. 여기 일공단 앞이에요, 이게. 뭐 한번 틀어줘 봐요. 여기 한 1분 잠깐만. 2분 25초부터 들어보자고. 크게 해 주세요. 이때만 해도 김사랑 씨 이뻤네. 아니, 날씬했다니까. 날씬했네. 소리가 왜 안 나? 소리. 예. 그냥 내 걸로 틀을까? 아니, 여기. 아, 그래? 여기서 꺼졌다? 그러면 내가 이걸로 틀어줄게, 내가. 이게. 예. TV에서 소리가 꺼졌다고? 아, 여기서 소리 난 몰라요. 어떻게 하는 거야? 뭐, 난... 그걸로 틀어요. 이걸로 이렇게. 이거 화면만 내보내고 예 틀어봅시다. 볼륨 크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뿐이냐고 지금 행정이 성남시 빚은 10배로 내놨어요. 빚이나 갚으라 그래. 빚이나 10배로. 그러면 이런 행정이 지금 이것뿐이야. 내가 나중에 삼탄 보면 또 기가 막혀. 이게 무상복지를 한 동네인지 아닌지 내가 보여줄게.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가 이거 얘기하다 보면 혈압으로 내가 쓰러질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래서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가 이게 몇 년도? 2017년도. 이게 마지막 방송인 거예요. 그러고 납치가 당한 거야. 그러고 2017년에 이게 이 방송하고 이제 납치 당하는 거. 이것뿐이냐고요? 이랬잖아요, 내가.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있다는 걸 김사랑 씨가 알고 있다는 걸 아니까 빨리 납치해야 되겠네. 이것뿐이냐? 이 얼굴 싶어져. 이것뿐이냐고요? 이러면서 여기저기 내가 땅으로 헤쳐먹은 거 내가 다 폭로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이 김사랑 씨 핵폭탄이니까. 그러니까 빨리 납치해야 되겠구나. 봐봐, 그 대장동 관련 일공단 앞에서 떠들고 있는 거 이게 일공단아. 다 그 관작업 끝나가지고 2차 관작업까지 다 끝나서 그 뭐라 그러죠? 그 돈이 막 밀려 들어오는 고시기에 여기서 떠든 거 여기서 그 홍구 회계사님으로 죽을 짓을 하셨네. 죽을 짓을 했네. 이 자리가 납치할 짓을 했네. 이 자리에서 하필 떠든 거예요. 그러고 그 처음 자 그걸로 보여주세요. 처음에 여기서 이 지랄을 한 거예요.
대단하다. 나는 몰랐죠, 이때만 해도. 용감한 홍반장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네. 모르잖아. 야, 성남 시민들은 개돼지니? 이래요. 네. 야, 이재명이 그렇게 폭정을 하는데도 그러면, 야, 한번 뭐 집회도 안 하고 그러냐. 집회 다 했어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네.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그 전화통화 했었던 판교 부영 아파트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그 3억 정도에 이제 10년 지나서 받을 줄 알았는데 10억이 됐잖아요. 네. 촛불 집회를 한 거, 촛불 집회를. 야통역에서 이재명 물러가라. 이재명은 알고 있다. 네. 멀쩡히 있는 법을 개정하니 웬 말이냐. 이러면서 이재명 물러가라고 이거 밤에는 촛불을 들었어요. 이분들이. 네. 이게 기사한 줄 났냐고요. 다른 것 하나 보여주세요. 이거 봐봐요. 변호사 시장 뽑았더니 소송만 부추기고 뒷짐만 지고 있네. 이게 기사 한 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걸로 보여주세요, 이걸로. 이거, 이제, 긴급공지. 이거 2017년이잖아요. 성남시청 앞에서 하겠다고 한 거잖아, 이분들이. 선거 때는 원가법 분양을 장담했으면서도, 이제 와서는 관련 공무원들을 동원시켜 시중시세, 고액 조기 분양 전환에 적극 가담해서 우리 임차인들을 우롱하는 성남시장. 이게 이재명 아니잖아요. 면담하러 전 세대 빠짐없이 성남시청으로 몰려갑시다. 모아, 진원, 대방, 부영, 이게 이제 5천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아파트들이네, 이게. 그렇게 해서 아까 그렇게를 한 거. 근데 기사가 한 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있냐. 내가 그래서 이것도 내가 폭락했다고 아까 홍반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아까 그 다음 커트 보여주세요. 그 다음 여기. 이게 금강동이에요. 금강동 어르신들은 이제 거기는 또 집이 단독주택지인 거예요. 여기 그 뭐를, 뭐 무슨, 그 뭐 공시지 갖다 려놔가지고 단독주택 큼직큼직한 데가 막, 뭐, 평당 뭐, 5,600씩 때려버리니까 칼 데가 없잖아요. 뭐, 1, 2층 세 주고 뭐,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상복 입고 나왔어요. 상복을 입고 나왔네. 상복을 입고. 네. 금강동, 중앙동 재개발. 이게 여기는 현금 청산을 해버린 거잖아요. 네. 환지도 안 주고. 그 돈 가져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벌써 1년 반이라고. 벌써 집회가 1년 반인데 이게 기사 한 줄 안 나왔던 거예요. 성남시장 이재명과 LH 박상무 시장은 이제 그만 70, 80 어르신들의 고생을 그만 시키고 집회 좀 끝내주기 바란다. 우리 좀 해결해달라 하는 거죠. 상복 입고 집회도 했고. 상복을 한두 사람이 입은 게 아니에요. 350명이. 350명이나. 다음 커트 보여주세요. 네. 이거 봐봐. 이렇게. 이게 시청 앞에서 이러고. 이러, 뭐 관이에? 관 들고. 성남시장 규탄하면서. 이 성남시청 앞에서 있는데. 이게 기사 한 줄이 없는 거예요. 다음 커트 보여주세요. 이거. 이 많은 사람들이. 와. 이렇게. 이야, 엄청나네. 엄청나게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이게. 그럼 성남의 지역신문에도 안 나왔어요? 한 줄도 안 나왔어, 한 줄도. 아, 다 돈으로 틀어막았어요. 그게 다 돈으로 틀어막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제서야 아르는 거예요. 왜 기사 한 줄 안 나왔는지 다른 걸로 보여주세요. 이거 봐봐. 이런 집들요. 내 집 이렇게 뺏기게 되니까 왜 감정평가업체 선정도 왜 박탈을 해가지고 LH 니네 맘대로 했느냐. 이게 평당 몇천짜리 집을 왜 우리 5,600에 후려치느냐. LH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거예요. 현금 청산을 왜 하느냐. 왜 비밀리에 하느냐. 왜 불법적인 절차로 우리 시민재산 강탈하느냐. 해가지고 이제 자기 집 앞에 이거 하고서 목숨 걸고서 막 했었어요. 이거를 기사한 줄 없는 거예요. 이런 집들을 다 뺏긴 거예요, 이게. 이 집 지금 한 시세로 한 20억 되거든요. 그렇지. 현금 청산하면 얼마인 줄 알아요? 3억 5천. 이렇게 뺏긴 거예요. 그렇게 그냥, 야, 강도들이네. 그렇게 된 거죠. 그걸 봐봐요. LH, 내 집 뺏기고, 여자 한 명은 놓아놓고서 용역 5,60명 큰 오 한마 들고 집단 쳐들어 왔다. LH 나를 겁박했다. 내 자식 같은 강아지도 좀 죽었다. 나 숨 쉴 수 없이 통증이 찾아온다. 이런 거 써붙여도 기사 한 줄 안 났던 거예요. 또한 그 다음에 영상으로 아예 틀어줘봐요. 그때 어떻게 영상을 했었느냐. 피해본 사람들이 많어. 그 이거를 해도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안 나왔었잖아. 계속 이거를 쭉 해봐봐요. 이거 봐봐요. 이 사람들이 이게 성남시청이야. 크게 해줘요 여기. 성남시청에서 이걸 한 거예요. 앞으로 쭉 당겨도 돼요. 여기 천막까지 쳐가지고. 음원 꺼주세요. 음원. 음원 끄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남시청에서 이렇게 매일같이. 아,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기사 한 줄 안 나온 거, 이렇게.
참 엄청나네. 이 피해 본 사람 세상에 성남은 저렇게 성북 입고 나와서 성남 시청에서 이렇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남 시청이잖아. 바로 앞에서.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재명이가 고소는 안 했겠어요? 이재명이가 또 이분들 향해서 고소도 했어요. 아니, 고소 대망이 고소를 안 했겠냐고요. 고소도 자주 했어요. 고소도. 이게 기사가 안 나온 게 신기한 게 성남 시청에는 기자실이 있습니다. 거기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어요. 중앙 언론도 있지만 지방 그러니까 성남일보라든가 뭐 경기일보라든가 이런 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 한 줄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기사가 안 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이 그 저기 뭐죠? 이 요렇게 이제 소송을 또 이렇게 막 해온 거예요. 소송을 그래가지고 저렇게 시위하는 집회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뭘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나 보내줄게요. 피처분 가처분 이거 내가 나한테 보내왔더라고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이거 하나 띄워주세요. 이거 피처분 가처분 이거 기사가 안 나온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집회하는 사람들 고소. 피해 본 사람들을 고소를 해요. 이거 뭐라고 고소한 거예요? 이제. 피의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퇴거하라고 퇴거 불응했다 이거지 불응했다고 제목 이런 식으로 이제 이쯤 시청자니까 이재명 되잖아요 이렇게를 하면서 이 사람들 그 앞에서 억울하니까 집회를 했는데 네. 이걸로 이제 집회했다고 이제 고소를 한 거죠 성남시에서 이걸 좀 봐보세요 이거 이렇게 좀 올려봐보세요 이제 처분 결과는 이제 뭐 처분 결과는 이제 각하가 나왔지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각하가 나왔네. 고소로 그냥 계속 괴롭혀가지고 뭐 무슨 뭐 그 천막에 대해서도 고소하고 뭐에 대해서 살 수를 없게도 하는 거예요. 그냥 고소로 아주 고소 폭탄을 맞고 살았다고 그러더라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억울하다고 인터뷰가 가능하냐고 또 그러더라고 여기 주민도. 그럼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 앞에서 이렇게. 요렇게 아예 텐트 해가지고 예. 시위를 하고 사는 거 이렇게. 이렇게 전화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해봐요. 여기 이때 피해 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상여 시위하고 이렇게 소복을 입고. 근데 이게 기사인 줄 안 나왔다니까요. 예. 이건 뭐 이렇게까지 하는 추우니까 이제 겨울에는 요 차에서 자면서 시위라고. 차에서 자면서. 내 집 내놓으라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 현수막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처절한 시위를 하셨네. 아유, 그럼요. 전 재산을 뺏겼으니까 강도당했으니까 그렇죠. 집을 뺏기고. 그러니까요. 그냥 헐값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다 걸어가지고 내 집 내놓으라고. 참 나쁜 사람들이네. 어떻게 그렇게 해서 강도를 그렇게 먹고서는 이제 저걸 하세요. 저 오디오를 나오게. 여보세요? 오디오. 네. 오디오 나오게. 네. 여보세요? 김사랑 작가님? 언니. 물어봐 주세요. 사랑. 언니, 내가 오늘 여기 그 이봉규 박사님 그 TV에 나왔는데, 그 금강동 그 재개발 요거 해가지고, 그때 이재명 때 요거를 내가 이렇게를 해줬는데 그때 이게 언니 내가 이게 뭐 공시지가로 그때 때려가지고서는 그때 쫓겨난 건가 현금청산 당해서 그때 한 몇 명 정도가 시위를 한 거였었지? 그때 300명이 넘었어요. 몇 년 동안? 2016년도부터 집회해갖고 집행이 행정대집행이 2018년도 와. 그때 들어왔는데 몇 년 동안 시청 앞에서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어르신들 계속 동네 사람들 싸우다가 행정대집행이 막 밀어붙이면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얼마 안 남은 재산 그 공탁금 그 몇 분 안 되는 거 남은 것까지 반토막 난 것까지도 그거 안 찾고 저기 그 집회를 멈추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 금액도 먹겠다 이런 식으로 성남시하고 LH가 겁박을 했지. 그래서 싸우다가 행정대집행이 들어오니까 겁을 먹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하니까 그걸 찾아서 떠날 분은 떠나고 화병으로 돌아가실 분들이 억울함에 많았다고 들었고 그리고 이제 남은 분들은 또 소송으로 가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었어. 근데 2016년도에 그 이재명 시장님이 얼마나 교묘하게 진행을 했냐면은 그 감정평가업자가
전국에는 다 3인이야. 성남시에서 1명, 시행사 LH에서 1명, 그리고 소유자인 토지주들이 1명, 이렇게 해서 전국 재개발이 다 공정하게 3명을 선정돼 갖고 진행하는데, 간평을 하는데, 이재명 시장님이 우리 소유주 감정평가사를 박탈시켰어. 재개발 이래 처음으로. 처음으로 박탈시키고 갖고 그 성남시에서 2명을 일방적으로 선정해갖고 선정하고 그걸로 간평한 자료를 깡패구나. 감정평가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감정평가한 자료가 LH가 이제 하기를 말하기를 그 감정평가한 자료를 그래서 너희들만 보는 문서라고 해놨구나. 그렇지. 그 감정평가한 자료를 명백하게 공개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LH는 배째라. 차라리 감정평 저기 공개 안 하고 벌금을 물겠다. 공개 청구법 어기고 벌금을 물겠다고 하면서 배째라고 했고 또 저기 그 제1대1 감정원에서 감정평가했는데 성남시가 선정했던 거기에 가서 내가 쫓아가서 내 앞에서 계산해라. 어떻게 이렇게 똥값이 됐냐 했더니 걔네가 언니네 집 평수가 하나 몇 평이었었지? 그게 아까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집인데 직접 가봐서 알잖아. 거기가 우리가 도로가 집이었고 지하철 코앞이었고 30몇 평이었고 그런데 실평수는 그때 얘네가 측량도 안 했어. LH가 막 성남시랑 그냥 밀어붙이니라고. 그게 우리 집 지분이 40평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런 게 이제 내 문서에는 갖고 근데 있는데 근데 그거를 현금으로 그때 얼마로 후려친 거지? 그때 얘네가 3억 9천 지금 원래 실 원래는 저희 집이 8억이 우리 집이 8억이 넘었지. 8억이 넘었는데 되는 집이었고. 지금은 한 15억 정도 안 되나? 지금은 이제 집값이 떨어져서 모르겠는데 그러는 몇 년 동안에 집값 땅값이 막 상승하고 집값이 올라가고 하면서 우리 집이 몇 배로 뛰었었지. 몇 배로 막 그 20억 가까이 막 뛰었겠구만. 그때 당시에도 8억 얼마짜리를 3억 9천에 후려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랬고. 그럼 성남이가 얼마나 비싼 동네, 거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남시하고 LH한테 감정평가한 자료를 공개라 했더니 감정평가원에서는 성남시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성남시 허락을 받고 와라. 아니, 소유권이 박탈되기 전이고 그때 당시 저기 재개발이 진행됐지만 1차 감정평가가 끝났을 때는 당연히 우리 집 소유권이 갖고 있는데도 내 집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는 거야. 난 진짜 공산당도 이런 공산당도. 그리고 내가 참 이게 슬펐던 게 뭐냐면요, 박사님. 내가 이거 이 사건을 내가 다뤄준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부가 그 성남이라고 하는 도시가 강남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분당 판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부가 이 집을 마련하기까지 이게 얘기를 들은 게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겠지. 어떻게 마련을 했냐면 부모가 이제 가진 게 있는 부모가 아니다 보니까 이 집을 장만하기까지 단 한 번도 외식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단 한 번도. 그렇게 해서 집을 마련한 거. 그렇게를 해서 마련한 거. 남편이 또 그러고 많이 배우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 언니 남편이 그게 뭐 무슨 직업이라고 그랬지? 아, 그 미장을 하고 미장을 하시는. 그리고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준비하고 밤 누구보다도 현장 일을 하시지만 자기 일을 하지만 밤 8시간 넘도록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더 오랫동안 일하고 누구보다도 더 일찍 나가고 해서 진짜 남들 몇 년 만에 그게 그래 외식 한 번 안 해서 그게 몇 년 만에 그게 막 그 한 집이라고 그랬지? 마련한 집이라고. 그 우리 신랑이 그 집을 처음 산 거는 이 29살 그 등기를 봐야 하는데 그 집에 우리가 20년을 넘게 그 집에서 살았잖아. 근데 그러니까 순댓국은 사 먹었어. 순댓국은 사 먹어. 순댓국은 우리 신랑 철칙이 만은 이상 되는 건 사줄 수가 없다. 만은 이상 되는 건 사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부모한테 10원 한 장 안 받고 내 집 내 땅을 갖기 위해서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야 그럼요. 되는지 정말 그렇게 해서 산 집인데 외식도 진짜 소고기 한 번 난 얻어먹은 적 없고 회 한 번 얻어먹은 적 없어. 그냥 유일하게 사 먹은 게 순댓국이었어. 근데 신랑이 너무 자기는 가난의 한이 맺혀서 내 땅에 건물
원룸 건물 올려서 이제는 먹고 살만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는 저기 뭐지 남들처럼 여행도 가고 우리도 맛있는 거 사 먹자. 그래서 빚 하나 없고 월세 따박따박 나오고 우리 지하에 공장 세 줬었잖아. 그리고 1층은 이제 천에 60만 원 세 줬었고 이런 식으로 먹고 살만 해줘서 이제 신랑하고 놀러 다녀야 했고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소고기 먹어야지 하는데 갑자기 거래. 재개발이 선정이 됐고 시작이 됐고 이재명 시장님하고 LH가 일방적 진행 일방적 통보만 한 거예요. 감정평가사도 두 명 자기네 성남시에서 저기 선정해갖고 밀어붙이지 또 보상협의회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날로 먹을래다가 걸려갖고 우리가 국무총리실 국토부 중앙토지위원회 쫓아가갖고 동네분들하고 집회하고 난리쳐서 보상협의회도 2017년도에 받아냈는데 이것 또한 또 비밀리에 진행했어. 지네가 매수한 현금청산자 몇 명을 매수해갖고 우리 모르게 진행해갖고 동네가 왈칵 뒤집혀진 거야. 현금청산자 몇백 명이. 그래갖고 그때 사고 나고 누가 죽어나가 재산권을 놓고 목숨 걸고 싸울 때잖아. 그러니까 경찰 병력을 200명을 투입을 시킨 거예요. 성남시에서. 그래갖고 LH를 에워싸고 막 그때 전쟁은 전쟁도 아니었어. 그래갖고 현금청산자 몇 명이 LH하고 성남시하고 손잡고 비밀리에 보상협의회를 통과시켰어요. 그 자료 또한 제가 요구하니까 못 준다 해서 우리 집이 19년대에 이게 부서졌잖아. 20년도 이 부서지는 날에 내가 저기 그때 이제 기사를 하도 안 써주니까 그 내가 아는 그 기자가 있었어요. 그 기자가 이게 이것도 사연이 있는데 그 기자가 이제 내 사건 써주고 그 홍보비 다 끊긴 동병상련의 김질 기자가 있어요. 내가 여마저마 해서 야 여기 이거 사정을 하나도 안 써주니까 김질 기자 내가 좀 밥값 좀 줄 테니까 이거 너무 억울한 것 같으니까 기사 좀 써주면 안 되겠냐. 이 언니가 지금 내 집 이거 폭파시키려고 그러면은 이거 가스통을 다 갖다 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기서 죽겠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거 좀 어떻게 기사 좀 써주면 안 되냐. 내가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기사 한 줄 안 써주는 거예요. 야.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때. 그때 성남시하고 LH에 대화하자. 나는 왜냐면 그리고 언니 이게 말을 끊어서 좀 중요한데 그러면서 이 언니가 실은 이재명을 만나려고 성남시청 있잖아요. 거기를 여름에도 막 갔었대. 그래서 이재명 시장실 앞에를 이렇게 갔는데 이 언니가 본 게 있대요. 뭘 봤어요? 그 얘기. 그거 한 번. 2017년도에 제가 우리 동네 분들이 이재명 시장님이 그때 성남 시민들이 막 억울해서 쫓아가면 우리 동네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역에서도 다른 사건으로도 억울해서 쫓아오면 주민들을 고소고발해서 막 해제끼고 이래서 겁나서 주민들 우리 동네 분들은 시장 앞을 못 갔을 때야. 시장실 앞을 집회신고도 했었지만 고소고발을 하다니까. 그래서 내가 1인으로 여자 혼자 민원인으로 시장님실 앞에 가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안 만나주니까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시장님 억울합니다 하니까 허거운 날 거기 공무원들이 열댓 명이 막 나와서 동영상 찍고 나를 진작 드러내고 그러면서 그때 얘네가 고소고발했던 게 성남시 이재명 시장님이 그거 각하된 그거 아니 그거 말고 그때 그거 보냈고 그때 당시 제가 그 문신한 사람 있잖아요 문신한 애를 봤대요 저는 그 페레가모 벨트 페레가모 잊어지지가 않아요. 저기 시장님실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그 시장님실 그 앞에 그 앞에서 문신한 용녀 아주 잘생긴 남자가 키는 크지 않았어요. 내 기억에 그런 잘생긴 외모를 가진 어떤 젊은 사람이 페레가모 벨트를 하고 신발도 명품이었고 고급 시계를 찾는데 그 고급 시계 밑으로 그 손목 사이 손목 그 와이셔츠 밑으로 문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 저렇게 잘생긴 남자 명품을 휘감은 사람이라서 명문가의 집안의 자제분인 같다 이랬는데 딱 문신을 보고 깜짝 좀 놀란 거예요. 그 문신이 보통 문신이 아니었어요. 어떤 문신이에요?
제가 그때 이 기억이 제 기억으로 약간 꼴이 있잖아. 꼴인지 뭔지 그런 게 이렇게 보였어요. 용꼬리? 하여튼 문신. 예, 문신. 그 무섭다. 문신이었어요. 꼴인지 그게 조금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 언니 네. 내가 잠깐만 내가 일단은 끊을게. 네. 내가 이게 그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나는 이제 그때만 해도 언니가 야 사랑아 내가 이재명 시장실에 조폭이 드나드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난 처음에는 그게 그 국제 마피아 이준석인 줄 알았어요. 그때 한참 나오니까 이준석 아니 근데 키가 별로 안 크고 뭐 그래. 지금 근데, 보니까 잘 생겼다고. 근데 이준석이 사진은 내가 이렇게 봤더니 걔는 키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준석이는 문신이 없어요. 아 그래요? 걔는. 그래서 내가 아 이준석이가 내가 사진을 보내줬어. 야 보내줘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내줬어. 아니야 이렇게 생긴 얼굴이 아니고 걔는 꽃미남이었어. 내가 명문가의 명문가의 자녀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이 박철민이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 이렇게 생긴 애야. 아 박철민이가 보니까 이게 문신이 여기서 여기까지 쫙 있는 거예요. 그때 박철민이도 막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박철민이가 그 박철민이 한번 기사 봐볼래요? 걔가 얼마나 잘생겼냐면 연예인 같이 생겼더라고요. 아 박철민이. 네. 그리고 걔가 문신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걔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애야.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박철민은 내가 한번 이게 보내줄게요. 이 언니가 본 게 박철민이야. 박철민이가 자기가 이제 그 돈 배달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 언니가 본 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닌가 싶어요. 지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예 이게 보면 여기 지들은 아니라고 그런 건 어떻게 알아요? 뭐 문의를 해봤어요? 이게 여기에 보면 내가 이거 지금 보내줄게 지금 하여튼 뭐 이거 지금 이거 한번 틀어봐봐. 이 박철민이가 어떻게 생긴 애냐? 이렇게 생긴 애인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보냈어요. 얘는 뭐 여기 박철민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줘봐요. 그때 기사... 이제 얘가 이제 문신 있잖아요. 이거 봐봐요. 잘 생겼고 이거 봐봐요. 이거 여기 문신 있잖아요. 이렇게. 아 그러네. 문신 쫙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봐봐요. 이렇게 여기 봐봐요. 그때 이렇게. 박철민이가 막 폭로하고 그랬잖아요. 폭로하면서 이제 이 잠깐 기사 제목 좀 봐봐요. 준석이 형님 아니 이건 아니고 이쪽 위로 올려봐봐요. 준석이 형님의 이게 명령에 따라 가지고 내가 그 김현지나 이런 애들한테 돈을 갖다가 줬다. 줬다 이거 폭로한 사람이잖아요. 폭로했잖아요. 그리고 얘가 얼굴이 이쁘장하게 생기고 연예인 같이 생기고 이거 봐봐요. 여기 시계 밑에 이게 이렇게 문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일 그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키가 근데 박철민이는 내가 또 실제로 봤어요. 키가 작아요. 한 170 좀 델락말락하고 몸이 오려오려니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얼굴 잘생겼잖아요. 잘생겼네요. 연예인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딱. 지금 전화한 분한테 전화한 분한테 이 사람 맞냐니까 맞대? 이렇게 생기는 것 같대요. 이런 얼굴. 그 이준석은 아니야 이런 돼지 같은 얼굴이 아니고 이쁘장하고 아주 그냥 곱상에서 나는 명문가의 그냥 자녀인 줄 알았어. 여기네요. 그러니까. 여기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가능성이. 그래서 박철민이가 시장실에서 들랑 나오는 걸 봤다. 근데 이재명이 그때 그래, 박철민이 모른다 그랬잖아. 모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렇지. 어쨌든 이그 직접 봤다는 거죠. 문신하면 조폭이지. 그러면 일반인들이 문신하고 돌아다니겠어요? 그래서 이 언니는 자기 억울한 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문신까지로 보게 된 거죠. 그런 사연들이 어쨌든 그러게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억울한 사연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기사인 줄 없었다는 거죠. 네,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철민이가 그리고 참 요거까지만 하나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때 당시 왜 이렇게 많은 건들이 있었냐면 이재명 시장이 어느 정도 사람을 고소했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내가 고소고발 건은 내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돌아다니면서 적었어요. 내가 일부러 얼마나 많이 고소했나 대충 그때 당시 적은 거요. 그래서 이재명과 이재명이 사주한 의혹에 경제 공동체들이 그 시민을 고소한 고발 건 해가지고 내가 이걸 일일이 적었어요. 그래서 성남일보 모등이한테도 대충 몇 건 고소 당했어요. 했더니 전 한 10건 당한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또 분당에 이제 또 한솔마을 주민도 한 7건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분당에 매하마을 주민도 한 3건 당했대요. 네. 그리고 또 저도 이제 그때 당시 한참 많이 당했고 또 시의원 이덕수 씨 거기도 한 15건 당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전 시의원 이영희 씨 거기도 한 15건 당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의원 임동근 씨도 몇 건 당했고 박영수 목사님 거기도 13건. 그 오세훈 국회 부의장 하셨던 분이 있나 봐요.
거기도 이제 한 건인가 몇 건인가 당했었고, 친형도 이제 고소했었잖아요. 이재선. 이재선 씨. 그리고 이제 형수도 고소했었고, 또 그 조카도 고소했었고, 그때 정명 씨도 고소했었고, 변희재 씨도 고소했었고, 세월호 봉사자였었던 사람도 고소를 했었고, 또 웃겼었던 거는 뭐냐면, 이거 하다가 제일 웃겼던 게 그거예요. 금강동 재개발 주민도 저렇게 고소를 했었고, 단대동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이죠. 거기는 한날 한시 70명을 고소를 했었어요. 아유, 때로. 고소를 엄청나게 했구나. 그렇죠. 고소 대마왕이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소 대마왕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김상진 단장도 그때 고소당할 때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한참 쓰고 있으니까 밑에 댓글을 다셨던 분이 있어요. 하도 형수 쌍욕이 그때 한참 돌아다닐 때니까 하도 그게 더러워가지고 이재명 그 페이스북에 가서 그렇게 자기는 딱 요말만 썼대. 주어도 없이. 아가리의 똥물을. 어? 하수 형수 욕이 저질이라서 아가리의 똥물을 요구를 썼는데 요구를 분당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또 고소당했구나. 고소당해. 분당경찰서에서. 아니 저는 아가리의 똥물을 요걸로 고소당해서 분당경찰서에서 오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체육회장도 고소당했고 이렇게까지 고소를 만당했다. 징글징글하다. 고소 대마왕. 고소지가 남발할 근데 때. 이런 것이 기사 한 줄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시연한테 그 고소 몇 건 했는지 한번 이거 데이터 좀 해가지고 알아봐달라고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사랑 씨였습니다. 네.